아이고 이 녀석아, 공부도 좋지만 밥은 걸르지 말어이지. 늦바람이 무섭대더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. 공부한다 그런 걸 말릴 수도 없고.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배고프면 먹어라. 응? 아이고 취업이 뭔지 안쓰러워 죽겠네 원. 뭐야? 아직 시험 시간 많이 남았어? 예, 그냥 갈게요. 아 참, 저 그래도 영어 시험 시간인데 영어로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죠? See you later. 체질적으로 안 맞아, 솔직히. 한 잔 쭉 들이켜라, 어? 싫어? 알았어, 알았어, 나 먹을게. 아니, 오늘 과장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았나 몰라, 어? 결제도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더라고. 야, 야, 우리 사모님이 이 배만말에 그냥 팍 구워준 거 아니야? 야, 과장님 때문에 매일마다 배만말이 들어가면 나 소원이 없겠다. 과장님 힘나서 좋고. 어. 우리 사기 올라 좋고, 안 그래? 자, 건배하자고, 한잔하자고. 아, 이봐, 김대리. 그 새로운 신입사원 신유선이 말이야. 자네가 꽉 찍었다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네. 어떻게 된 거야? 어? 잘 돼가는 거야? 걱정을 하덜덜 말아, 이 사람아. 야,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? 처음에는 남자친구 있다고 팡팡 튕기더니 이제 슬슬 넘어오는 김가 보이더라고. 야, 이거 저만 먹고 국수 먹는 거 아니야?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사내 커플이야, 이게? 그러니까 아저씨들 국수가 먹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. 내 국수 다 사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아줌마! 왜 국수 열 그릇 추가! 추가! 그러니까 내 말은 국수 사줄 테니까 신입사원들한테 껄떡대지 말라는 말이야, 진짜! 어이다 눈을 깔고 이 자식. 아 이 사람이 사실 뭐 하는 거지? 저만 아니 이봐 이봐 눈 깔아 눈 깔아 꺾지마 꺾지 말지 이 자식. 동엽이가 아직 안 왔다고? 동엽이 그 자식 요새 좀 의기소침해 있었어. 그래 취직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안 되니까 토익 시험 보겠다고. 안 하던 공부까지 하던 애가 어떡했는지.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모의 토익 시험 있었거든. 그거 본다 그랬는데 그것도 잘 못 본 것 같다. 동엽이 오빠 뭐 시험 못 봤다고 속상해한 적 있어? 아유 이번에 상황이 다르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. 나 학교를 못 알았어. 비극 비극 돌아가는 뭐야? 세상. 동엽아. 야야야야야. 아 아이고. 아우 우유진 씨네? 우유진 전사님이 여기 황송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너 어디서 술을 또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어디서 마셨냐고?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해? 어? 야 막말로 너는 특기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 취직하면 땡이고 나는 특기가 술 먹고 노는 거라 이거야. 그래서 먹었다 이거야. 꼽냐고 꼬아? 너 요새 왜 그래 정말? 어? 왜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베베 꼬였어? 어? 베베 꼬였어? 아이고 아주 지적으로 말씀하시네 우희진 씨. 야 휘진이가 내가 베베 꼬였대. 어 승원아 그러면 내가 꼬였냐? 그래서 꼬였냐? 어? 야 너 말 취해서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야, 에이 가만히 있어.